이렇게 많은 귀뚜라미 어떻게 보관하지? 누가 귀뚜라미 이렇게 보관하는겨? 이렇게 보관하면 다 뒤지는겨. 오늘날은 불사조 귀뚜라미 만드는 법 배워볼텨? 안녕하세요, 수농입니다. 오늘은 귀뚜라미 불사조 만드는 법인데, 수영농장 매주 화요일날 귀뚜라미 들어오거든요. 샵에서 귀뚜라미 판매할 때 리빙박스에 귀뚜라미를 소분해서 10마리,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이제 보통 귀뚜라미 판매할 때는 이제 지퍼백에 드릴 건데, 이제 요런 지퍼백에 귀뚜라미를 소분을 해서 계란판을 넣고, 계란판은 근데 왜 넣는 거예요? 이 귀뚜라미들이 자기 영역이 있어야 돼요. 계란판을 보면 이렇게 엠보싱처럼 꼬르꼬르 켜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얘네들이 동족 포식을 해요. 서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란판을 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개인 집이네요. 그쵸. 이 홍 하나하나가 얘네들이 집이에요. 근데 요렇게 집에 가져가셔서 보관하시면 큰일 나요. 이 귀뚜라미가 배가 고프면 계란판도 갉아먹고 지퍼백도 갉아먹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온 사방에 귀뚜라미가 돌아다니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안 쓰는 체지통에 귀뚜라미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보관할 때는 뚜껑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체지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지통이 구멍이 귀뚜라미보다 작은. 그래서 구매한 귀뚜라미를 옮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탈출 털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귀뚜라미 탈출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일단 귀뚜라미 먼저 구워주고, 아까 같이 받은 계란판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이제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들 이제 밥을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당근을, 그 채썬 칼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슬라이스 한 걸로 해서 한 두어 개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끝! 밥은 며칠에 한 번씩 주면 되나요? 이 당근이 말라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넣었을 때 이 친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 한번 조금 넣어주세요. 일단 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넣고 다 먹으면 또 넣어주고, 다 먹으면 또 넣어주고. 한 번에 많이 넣게 되면 다 못 먹게니까 일단 소량만 넣어서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귀뚜라미를 집으로 옮겨줬는데, 이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 귀뚜라미가 싫다고 베란다나 밖에다가 두고 보관하시면 이 귀뚜라미는 추우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온에 보관을 하셔야지 귀뚜라미가 안 죽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샵에서 받으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보관하면 되는데 택배로 받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 택배로 받으실 때 보통 수량이 많잖아요.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대량으로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일단 배송이 올 때 얘들이 추워서 거의 90% 이상 기절을 하거나 죽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리냐, 바로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애들 기절시킨 거에서 좀 살려줘야 돼요. 아니면 집안에 그 소켓 있잖아요, 파충류 키우는 소켓, 그거를 빛을 쐬주면 애들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데미지를 먹은 귀뚜라미는 폐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량으로 쓰실 거 아니라면은 파충류샵으로 오셔서 소분을 해서 조금씩 사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수영농장은 매주 화요일날 귀뚜라미가 들어오는데 지금 귀뚜라미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좀 제한될 수 있어서 꼭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수영농 채널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상으로 수영농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 이렇게 보관하면 다 뒤지는겨. 오늘 나랑 불사조 귀뚜라미 만들어 볼게요.